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딱 떨어지는 증시의 각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Thanks God, it's Friday. 네. 네. 그래도 금요일은 왔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의 곽상준 인사드립니다. 네. 아유. 뭐 손에 뭘 하나 들고 계시네요. 아, 이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우리 오건영 팀장님 부회대 이동인데요. 아, 우리 오 팀장이 정말 한국에 좀 뭐라 그럴까? 아, 역할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 네. 좀 접근이 안 되는 책이거든요. 원래 주제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걸 대중화 시켜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쉽게 해준다는 건 정말 큰 역할,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보여주세요.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제가 한 절반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네. 아, 쉽네요. 쉽고 그냥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밌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부회대 이동? 네, 이게 이제 부회대 이동 제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뼈를 때리네. 뭘 뼈 때리는 날입니까? 아니, 제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리와 달러 이런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달러, 금리 이런 거는 우리가 게임의 그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장. 그래서 이 운동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반인들 아마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이제 승프로 TV 들으시면서 이런 거 같이 읽고 공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금융 IQ가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솔직히 내가 네. 그 신한금융 지주 회장님은 이 곽상준, 오건영, 박석중 이런 분들 좀 불러서 네. 그 좀 포장도 해주고 저 특징 같은 것도 좀 시켜주고 해야 돼. 이거 얼만큼 그 금융그룹의 그 위상을 높이는 거야. 아, 저 그룹에는 인재들이 저렇게 많은가? 네. 다 저렇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직접 전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칭찬의 글을 직접 올려주시든가. 누구한테요? 내가 전화할게. 회사에. 전화. 저희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딱 그런 그, 그 칭찬의 글을 올려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그 그룹에서 또 본다니까. 있어봐. 좀 기다려. 거의 다 왔어. 목에 찼어. 네. 이렇게 웃고. 지점장 곧 나, 이제. 발령 난데. 아, 자, 이제 미국 시장 다시 빨리 가야 돼. 웃고 떠들지만 미국 시장은 저는 오늘 잘 방어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날이었어요. 사실 어제 이제, 시즌2가 시작되느냐, 응? 이제 달러 약세도 시작되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번번이 그러다가 번번이 꺾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이번에는 안 그러기를 바랬는데 아, 이번에 별 게 없었거든요. 나스닥 많이 올라서 얘네 조정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중국이 빠졌죠. 근데 중국이 GDP는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GDP는 좋았는데 소비가 빠지면서 쿵 하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국 빠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중국의 왼쪽 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산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오른 상태에서 빠지니까 이건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드를 좀 올려야 됩니다. 네. 사실은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시장이 나타났을 때 대응해야 된다는 게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안 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는 조금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사실 중국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근데 중국이 어느새 엄청 올랐었고 반작용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서 네. 만약에 오름폭의 상당 부분을 다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것을 어디까지 커버해주고 방어를 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떨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버텨주면 버틸 겁니다. 살짝 조정을 받고. 근데 이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훅훅 떨어졌을 때 다른 자산시장도 같이 이제 심리가 이렇게 전염이 되면서 예. 빠지게 되면 작은 골짜기 하나 갔다 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만 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 여러 시나리오 중에. 그러니까 그걸 확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라는 건 예측을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정하고 행동을 하면 좀 위험하고요. 네. 대기 상태는 있어야 돼요. 이게 대기 상태로 있는 게 대응이라고 저는 봐요. 대기 상태로 있다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나빠진다? 그러면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상황이 나쁘게 보이는 건 올랐다는 거.
항상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 게 가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를수록 심리는 확신이 들지만 위험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중국 시장이 사실은 다른 아,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은 뭔가 근거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중국 시장이 오른 거는 이번에 소비가 떨어졌다는 건 이건 정부 혼자만의 그 힘을 올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렸냐면 테크 주식들하고 우리 소부장처럼 하는 이 테크 주식들하고 앤드 소비재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귀주 모태주 같은 게 어제 30%나 폭락했어요. 쭉. 그러니까 이게 귀주 모태주가 마우타이예요. 마우타이. 네, 마우타이. 네네. 네, 사실은 그게 오를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근거 없이 오른 건 항상 위험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넷플릭스가 시간에서 빠졌다는 것도 아 이게 좀 안 좋은 뉴스고 이제 많이 올랐던 놈들이라 공간이 많습니다 밑으로. 네. 밑으로 공간이 많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지금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가드를 야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히네요. 기대가 한껏 올랐다가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내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감안하시고 시장 접근하시면 좋겠고 예.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수만 갖고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다시 어제 기대감을 가지고 보셨듯이 오늘은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라. 죄송합니다. 하루 만에 뒤집어가지고 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뒤집어야지 뭐. 네, 아, 네,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저는 예측을 못해요. 뭐. 네. 그게 각도기님 맛이에요. 네, 그럼, 네, 네. 뒤집는 맛. 무슨 저 부침개 빈대떡도 아니고. 네, 그 용기입니다, 사실. 곽덕이 빈대떡. 아니 뭐 예전에 네? 저 젊었을 때 카드 게임 할 때도 네.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뻥가치면은 네. 퇴장 나간다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뒤집어 버려야 돼.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 요번에 이제 전체적인 판세를 읽어보면, 네. 그 주식 시장에서는 기회 요인들이 계속 떴습니다만, 채권 시장은 좋은 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판세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 항복이 나와야 완벽한 리스크 온에 소위 말하는 진짜 뜨거운 장이지, 이 채권 시장이 이렇게, 아 자기 영역 딱 지키면서, 아 우리 안 빠져. 우리 괜찮아.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전형적인 위험 장세라고 위험 자산 선호 장세라고 보기에는 네,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권이 아주 강세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올라갈 공간도 없어서 별로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주 강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1.5bp 떨어졌고요. 30년물 2.4bp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1.5bp, 2.4bp보다는 커요. 금리가 이미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그 퍼센테이지로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이게 진정한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이 폭이 훨씬 더 커져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오늘 한국 아, 중국 시장 내일 미국 시장까지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유럽 시장은 뭐 별반 문제 없었고 라가르트 총재는 이번에 이 빨리 이 기금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가 재활돼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뭐 이렇다면 괜찮긴 하죠. 근데 위험이 올라오면 달러에 대한 수요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도 네. 감안하시면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수들은 한번 띄워주시죠. 지수를 띄워주시면 네. 한번 이렇게 슬쩍슬쩍 보시면서 네. 다우는 0.5% 떨어졌고 S&P는 0.34, 나스닥은 0.73, 러셀 2000은 0.9%. 어제 오른 거에 비하면 뭐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 수준이니까 충격을 네. 받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 중국 시장이 마무리 잘 되면 그러길 바랍니다만 뭐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김경환 의원이 중국 시장 정프로가 언제 빠지냐고요. 아니 조정 받는다니까 이거 바로 그날 빠져버렸네. 정프로 그래서 언제냐고 했을 때 오늘 빠져버렸다. 네. 그리고 유럽 시장 뭐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0.4. 영국 0.6, 프랑스 0.4, 유로스탁스는 0.3%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달러 지수가 그렇다고 많이 올랐냐? 그건 또 아니에요. 96.31이니까 저점에서 예.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계하라고 말씀드린 거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 혹시 뭐 반응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다행이에요. 별로 안 빠지죠. 그러면 심리가
그 뭐라 그럴까 약간의 위험에도 약간의 그 이게 시약을 된 것처럼 네. 약간의 위험 시약을 댔더니 확 하고 반응을 했다는 건 증폭이 되면서 반응했다는 건 우리의 심리가 약세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고 약세 마인드가 많은 동안에는 그렇게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네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유로 달러 1.138 그다음에 엔은 107.27 엔이 좀 강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106대에서 107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한 0.3% 정도 강세였으니까 이 부분은 안전자산 선호가 이루어졌다 보면 되겠고 달러원은 1205원이고 그대로 위안은 근데 약세가 아니에요. 위안은 달러는 약세인데 달러는 강세고 달러가 강세면 위안이 약세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위안은 약세가 아닙니다. 6.99니까 강세라는 거죠? 네,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최근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위험하고 그럼 달러 자산으로 넘어가야 된다면 위안화가 약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오늘 지표로 봐서는 제가 네. 지금 오늘 세게 경고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온 이 지표들만 그러니까 봐서는 부탁드리는데요. 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막 해석을 하게끔 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해석한 걸 갖고 오시라고. 박동희 부장만이라도 좀 네?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해 줘요. 네. 네. 조심은 하되 아직은 모르겠다. 네, 그렇게 큰 조심하지 마라. 한번 조심한 아이가 항상 이게 뭐냐면 예측을 안 하면 아 이상한데 이러고 있다가 근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면 중국은 예상을 안 했던 적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상 안 했던 영역에서 이제 터지니까 뭐 미국은 우리가 계속 기술주 비싸요 막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안 했던 중국이 이렇게 훅 하니까 뭐지 하고 이제 경계를 딱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예측을 안 하고 대응을 하려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본인의 위험의 선호도에 따라서 현금 보유 비중의 규모를 결정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TI는 뭐 40.71로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큰 문제 없어요. 지금은. 네. 아, 내가 오늘 겁을 너무 많이 줬나 보다. 네. 저도 그냥 오늘 아무 일 없이 중국 시장 그냥 통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똑같이. 네. 금은 1796, 구리는 오히려 0.27% 올랐습니다. 네. 네, 상하이가 어제 많이 빠졌죠. 4.5% 빠졌고, 황세원 2% 빠졌고, 보베스파도 1.2% 빠졌습니다.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가 안 좋으면 애플 같은 게 좋을 리가 없죠. 1.2% 빠졌고, 아마존은 0.3%.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1.9%, 구글 0.1-, 페이스북은 올랐습니다. 0.27. 네. 그리고 인텔 0.19 올랐고, 퀄컴은 1.4 떨어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8 하락, AMD 0.7 하락, 엔비디아 0.9 하락, 테슬라 2.9 하락, 넷플릭스는 올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시간에서는 상당히 빠져 있고요. 웰스파고 올랐고, 알리바바 2.6% 빠졌습니다. 네. 뭐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군요. 뭐 중국의 큰 폭의 하락세가 유럽을 치고 미국을 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은 오히려 좀 위안의 그 위안의 차를 한잔 우리한테 건네줬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진짜 어제 혼돈에 빠졌을 거거든요. 중국 본토 시장이. 그렇죠. 근데 오늘 혼돈에서 그 회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혼돈 속에 더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오늘 한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잠깐만 넘어가. 저 우리 곽동희님 시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 워낙 채팅창이 많이 올라가고.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롤렉스도 아니고 브라이틀링도 아닌데. 아니에요. 그 지금... 매일 저는 네. 가치 투자자잖아요. 네. 가성비. 무조건 인생 가성비예요. 네. 인생 자체 가성비. 예, 네, 그래서 뭐예요? 네. 아, 그런 걸 뭐. 그 비싼 건 아니라는 거죠? 제 기준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2만 원짜리 시계도 있는데 뭘 빨개졌는데. 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신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